지난 19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.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보험 비교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건수는 천여 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갱신은 주 평균 14만 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0.7% 미만의 처참한 수준입니다. 대부분 보험사 홈페이지 채널을 통해 가입했고 플랫폼 채널을 통한 가입은 고작 몇백 건에 불과했다.